아침에 옥수님한테 뭐 확고하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서 근데도 아쉽다 그러면 나도 아쉬운데 뭐 약간 이렇게 하니까 여지를 딱 주더라고. 그랬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저 피곤해가지고 저 커피 한잔 마셔야 될것 같지 않아요? 이 시간대 네. 좀 당도 땡기고 커피도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타 드릴게요. 네. 대표님이 타 드릴 커피? 이거 나 처음 봤어요. 이게 단백질 커피야. 단백질 커피요? 단백질 커피. 야, 이제는 단백질을 커피로 채운다고요? 오, 진짜네. 커피 와. 믹스인데? 냄새는 똑같은 커피 믹스인데? 예예예. 예. 짠. 와, 오. 그러니까 당이 없는데 당을 뺐는데 약간 달달하죠? 달달해. 네. 이거 되게 맛있다. 예예. 예. 오. 오. 아유. 아우 좋다. 야. 네. 이거 되게 색다른데? 지난주 여자들의 선택이 있었죠. 네. 영숙 씨하고 현숙 씨도 결국에는 경숙 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돌싱 분들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쵸? 이 가운데에서 커플이 탄생했고 그리고 결혼 커플이 나왔다. 아 이게 아직도 모르겠는데 누구지 진짜 너무 진짜 궁금해요. 지난주에 공개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네. 영호하고 순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작진들이 힌트를 너무 이번에 많이 줬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호라는 이름 대신 수가 있잖아요. 네. 수 중에 찾아야 되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숙제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멋진 데이트를 나설 우리 솔로 남녀분들을 만나러 가시죠. 경수야? 예? 응. 난 예상을 했어. 아니 좀 이상한데? 응? 달갑지 않아. 아니야 난 마음을 알겠어 솔직히. 그래? 응. 그녀의? 응. 그녀의 마음이 뭔데? 모든 사람들과 한 번쯤은 그치 그건 것 같아. 응. 그래서 저렇게 나와서까지? 나는 괜찮다고 난 쿨하게 서로 간에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치 아니 그냥 얘기야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그치 뭐 데이트하고 하는 게 더 뭔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응. 근데 또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어 상철한테. 왜 왜? 나를 그냥 픽한 게 아니고 이게 다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응. 나를 픽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상철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숙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 리스트에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가? 내 생각엔 상철이도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게 맞을 건데. 그러니까 응. 일단 나도 얘기를 해보고 들어봐야지 뭐. 왜냐면 얘가 나한테 오늘 밤에 얘기를 해준다고. 오늘 밤에 진짜 얘기해줘야 돼. 진짜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예고편에 아마 봤어요 그렇죠? 네. 내가 첫 선택을 영수님을 한 게 너무 잘못된 일이었을까? 에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표정들은 다 어땠어요 여자들? 나? 봤어. 저요? 응. 그냥 옥수님은 아무 티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아침에 옥수님한테 뭐 확고하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서 근데도 아쉽다. 그래서 까비 이러면서. 그러면 나도 아쉬운데 뭐 약간 이렇게 하니까 여지를 딱 주더라고. 그랬나? 경수는 여지 안 줬어요. 근데도 아쉽다. 그래서 까비 이러면서 그러면 나도 아쉬운데 뭐 약간 이렇게 하니까 여지를 딱 주더라고. 뭐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확고해졌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확고해졌고 확고해졌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이제 1, 2도 아니고 그냥 1만 이제 오늘부터 갈 거고 만약 거기서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고 아쉽네 까비? 까비네 아무래도 말이라도 해볼 걸 얘기 좀 네 더 해보는 시간이 만약에 생긴다면 기회가 많이 바빠야겠는데? 그러면 난 오늘 생기면 하겠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이따 잘했네. 봐요 이러고서 방에 딱 들어왔지. 다 이제 선택하고 나서 경수님한테 저 이거 몰랐어요? 그때 몰랐어요 깜찍하게 여우 같아 깜찍하게? 근데 그게 맞지 알았어요 이것도 웃겨 근데 그렇지 해석을 좀 다르게 했어요 경자님 아니네 여기 있네 들어가도 돼요? 아 네 들어와 준비 다 했어요? 네. 헉, 빨리 했구나. 자, 1대1 데이트. 원하던 1대1 데이트. 그거 입을 거예요? 이렇게 입을 거야? 서은이 만극하옵니다.
서로 고마운 서로 고마운 분이야. 서로 고마운 분이야. 잘해야겠다. 구해줘서. 구해줘서. 너무 재밌어. 계신가요? 맞네. 도착했네. 주인님. 상추기도 벌써 왔어? 오, 빨리 네. 오셨네. 저는 오늘 경수님이랑 얘기하면 네. 알아보신 분, 분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시네. 상철이. 상철 들으라고 한 얘긴데. 그의 부들과 의자왕은 타이틀은 깨지지 않았다. 근데 또 이렇게 가서 또 팀 네, 상철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오늘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알아보는 그거는. 근데 오늘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알아보는 그거는. 4일째라니. 저랑은 좀 관점이 다른 게 저는 얘기를 하고 알아볼 거면은 그냥 언제든 시간이 있었으니까 낮에 얘기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냥 알아보기 위해 선택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좀 저랑은 좀 속도가 다른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